지난 3월 몽골 경찰이 몽골 국립사범대학교의 한 강의실을 급습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두 명의 여성과 한 남성이 벌거벗은 채 뒤엉켜 있었고 비디오 촬영팀이 이 장면을 찍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 촬영팀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한 듯 음란물 촬영팀 중 한 명이 강의실에 난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옆방에서 연구 중이던 교수였습니다. 이들 사틀이 어른든 소지가 같은 형무신 예를 선수식으로 할 인 특히 정확 삼수와 할때 인 디스트리트와가 확신 실현될 내게 임기대 홍 노출 받았다 호출 도착선 난 허일 틀린 카메라 잡았음 대 니긴 대 임기대 홍이 비일 받았다 하나선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 시의 중심가 그것도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에서 음란물을 촬영한 간 큰 사람들 그들은 한국인이었습니다. 몽골 전역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언론은 한국인을 규탄하는 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들끓기 시작한 반항 감정은 몽골 전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D 수첩입니다. 한국인 누구나 태어날 때 가졌던 몽골 반점. 그래서인지 몽골은 우리에게 유난히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입니다. 몽골 사람들 역시 한국을 코리아가 아닌 솔롱고스, 즉 무지개의 나라라고 불러왔습니다. 본받을 것이 많은 훌륭한 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몽골의 국립대학교 사범대 강의실에서 음란물을 찍다가 잡히고 여대생들을 매춘의 도구로 삼는 등 추한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감정이 격해진 일부 몽골인들이 현지 교민들을 폭행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유혜진,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몽골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교 강의실에서 음란물을 찍었다는 사실이 몽골인들을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더구나 모델로 고용된 여성들은 여대생들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몽골인들의 자존심은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엉덩이에 몽골 반점과 꼭 닮은 외모. 몽골인은 인종적으로 한국인과 가장 유사한 존재입니다. 몽골인들 또한 한국인을 각별히 여겨왔습니다. 한국은 솔롱고스. 아, 한국인은 솔롱고스 뿡. 무슨 뜻이에요? 솔롱고가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 나라.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분들 보고 무지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다 뭐 이렇게. 왜 솔롱고스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옛날에 징기스칸이가 뭐 솔롱고스라고 무지개, 무지개라고 이렇게 이쁜 이름 줬고 한국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지나게 이렇게
그게 좀 그런 좀 그런 구입을 우리에게도 어렸을 때 받았어요. 몽골은 한류 열기가 그 어느 곳보다도 뜨거운 나라입니다. 아, 돌스타. 아, 맞다. 그때. 저도 저도 힙합 돌스타. 서당거스도 도칭 밑도 도칭 면노. 짠나라 같은. 향은 자마군이 서당거스도 짠나라. 너 짠거미 서나라 뜨뜨. 아, 데리고 말해. 조나라 오나라 조나 가나라 가나라. 한류 스타들의 사진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연예 신문은 온통 한류 스타들의 동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몽골인들에게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나왔다 만났다 우선 만났다 몽골인 조랑한테 대시죠 같은 거. 자름 대학에 졸업을 들여서 졸업을 졸업을 다 같이 했지. 무슨 문제 됐기. 인체가 애들이 있었어. 몽골의 한류는 생활 전반에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매장을 가든 한국 제품들이 진열대를 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입맛까지 한국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 솔롱고스인 폴 폴만팀의 도르테오 뭐. 1990년 국교를 맺은 후 몽골 정부도 한국을 발전 모델로 선택해 한국 배우기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솔롱고스 한국이 어린 이르기실 때도 호르트 냅두르울지 인 어르큰 흑실이큰 돔 임시에서 솔롱고스 인지식 다가 있으므로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나 형제로 따뜻하게 환영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교민들의 자부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굉장히 창피했죠. 굉장히 창피했고 누가 물어보면은 몇 번은 나 일본 유학생이야 뭐 그러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제일 중국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포짜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데 요즘에는 중국 사람 다섯보다도 한국 사람 한 사람이 더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데 일부 교민들이 뜻밖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단순한 누드 촬영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진 찍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슈로 해가지고 사건을 이제 크게 하고 또 내용을 전혀 잘 알지도 못한 그냥 몽골 신문이나 그 방송에서 상당히 바보 방송을 한 거죠. 사건의 진상은 무엇일까? 예. 한국 대사관에 물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사진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사진을 찍은 장소가 허가 없이 국립대학교 강의실에서 찍었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진짜로 여기서 보도된 것처럼 남녀간의 관계를 묘사한 건지 아니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남녀간의 성묘사는 전혀 아니었어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업체는 전자상거래 상까지 받은 적이 있는 한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였습니다. 당시 촬영을 주도했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어요. 현지에서 언론들은 포르노다라고. 현지 언론들은 실제로 사진이 한 몇 장 봤었고. 예술 누드 찍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술 누드보다는 조금 상업적인 누드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몽골 경찰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단순 누드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뭔가 없어요. 애기를 무슨 압수적으로 경찰은 당시 압수한 사진만 봐도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경찰이 내놓은 사진에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한 경찰은 사진보다 더한 것도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스틸 사진이 아니면 동영상이에요? 되는 기노이모 저게 저도요. 캐머 재판 과정에서 통역을 맡았던 몽골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전모를 소상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촬영했던 사람들은 촬영 장소가 대학교인지 몰랐다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학원인
그걸 학원이라고 오해하기 힘들던데. 제가 가이드 걸어 학원 안 갔더니 학원 맞네, 학원 맞다니까. 무슨 학원인데? 어학을 가르쳐주는 학원이야. 나 훨씬 크더라고. 사범대학교 건물은 외형상으로 보기에도 학원이라 보기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구에 국립사범대학교라고 영어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가이드가 돌을 중간에 먹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어디 알고 봅니다. 허락을 툭 하고 찍었는 줄 알았더니 허락을 안 했죠. 가이드가 누군지 수소문했습니다. 당시 촬영진 일행이 묵었던 호텔에서 가이드의 명함을 얻었습니다. 한국 사람 많이 해요, 가이드? 네, 해요. 가이드는 한국에서 4년간 불법 체류한 경험이 있는 한국어과 학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몇 개월 있었다는데 뭐 도와줬다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하고 그때 상황 얘기만 좀 해주고. 응? 아, 왜요? 가이드. 왜요? 아니, 조금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근데 아니 하려고. 그런데 했는데, 갑자기 취재진의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아니, 네 미안해요. 미안한. 이거 던지면 안 돼. 예, 진짜 던지면 안 돼, 이거. 아니, 이거 그렇게 깨면 안 돼, 진짜. 아니. 그리고 마이크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날 밤 한국 대사관에서 그를 수소문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여의 설득 끝에 입을 열게 했습니다. 아가씨한테 모든 사진 찍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길래 제가 바로 그때는 통역 좀 해줬어요. 울란바토르 근교를 돌며 촬영을 했고 사범대에는 교육용 광고를 찍겠다는 구실로 강의실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좀 누드 사진 좀 찍고 그다음에 절도에서 좀 찍고 절도 기차 안에서만 찍고요. 저는 대학 안에서 찍었다가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은 게 아니라 지금 촬영도 했잖아요. 동영상 촬영. 움직이는 사진? 아, 예, 예. 그것도 찍었어요. 응. 한국 남자 배우도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자들은 반발하지 않았나? 반대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그 여자는 부끄럽다고 나한테 얘기했길래 그 부끄럽지 마세요. 우리는 한국에서 이런 사진 많이 찍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이상한 거는 없다고. 촬영을 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감정을 야기를 했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렇게 좋아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단계를 나왔어요. 그런데 몽골 현지의 관계자들은 과연 죄가 없어서 무죄로 나왔겠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한테 맞았다 보면 어쩌든 리스크라도 좀 그게 맞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지. 왜냐면 검찰이나 뭐 정부적으로 많이 썼죠. 그 사람들 원래는 한 사람은 5년 감옥이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200만 원 벌금 냈어요. 물론 반한 감정이 이번 사건 하나로 폭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인터넷에 오른 몽골 여인들의 누드 사진 때문에 몽골 전역이 분노에 떨었다고 합니다. 눈 덮인 광야에 나체의 몽골 여성 10여 명을 세워놓은 사진이었는데 연출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추적했지만 이미 출국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몽골 여성들을 매춘으로 내모는 주범으로 한국인이 꼽히고 있었습니다. 최근 몽골 TV는 한 가로호기 업소가 여대생을 고용해 매춘을 했다는 사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붙잡힌 여대생들 옆에서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가라오케 주인 또한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라오케 바를 여우 우울 날씨가네 주술 아슴 울트래. 어떤 이 하주트는 이제 비 어디 이래다가 사들 사문 도로 다트 아슬리 거다 이거 어떤 산이 하주 사라 이게 다오는 그치 사들 사문이 아슬리 이게 봤으니까 만나 망고리 약도 되고 도로 다트다가 하고 이것이 도로 다트 좀 녹슬어 불도 흐도 몽골에 가라오케를 통한 불법 매춘을 처음 도입한 것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몽골인들까지 나서 50여 개의 가라오케가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인들에게 불법 매춘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라오케.
실제로는 어떤지 한 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배인이 20여 명의 몽골 여성들을 선보였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하는 몽골 노동자들의 월급에 비해 훨씬 수입이 많아 지원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성만 뽑았다고 자랑까지 했습니다. 이 업소에 고용된 여성들도 대부분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학 한국어과? 콜리지 콜리지 What's your major? 고객이 대부분 한국인이라 한국 유행가를 능숙하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지배인이 은근히 매춘을 부추겼습니다. 한국으로. 또 다른 업소 역시 20여 명의 대학생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성매매를 단속한 이후 주말을 이용해 가라오케 관광을 오는 한국 남성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여자는 못 최근 일어난 이 같은 사건 때문에 부지런하고 친절한 것으로 각인됐던 한국인의 이미지는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심지어 일반 직장에서조차 몽골 여성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 한국인들의 이미지가 무지개에서 음란한 사람들로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해진 PD, 그 현지 교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한국 교민들이 몽골에는 한 2천여 명 정도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중에서 약 300명 정도가 선교사고 그동안 교회와 학교, 병원을 세우는 등 몽골에서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많은 공헌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라오케를 운영하고 있는 일부의 극소수의 한국인들과 그다음에 향락을 쫓는 한국 관광객들 때문에 한국에 대한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몽골인들의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을 봤는데 김정희 PD, 네.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이 피해를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에 편승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믿고 보는 몽골 사람들을 이용해서 가난한 주머니를 넘본다는 점에서 현지에서는 향락산업 그리고 성 문제만큼이나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한류 최고의 스타 베이복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일찌감치 공항으로 몰려든 팬들. 이곳에서도 베이복스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2003년 한류 스타 베이비복스가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제1회 몽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주최했던 인사가 최근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울란바토르 시의 한 서민 아파트. 이 할머니는 손자를 한국의 태권도 유학으로 보내려다가 어렵게 마련한 2,000달러를 한국인에게 떼었다고 합니다. 와기서 이때 그러고 약간 호흡도 많아 호흡도 단다 이 아그리움 이네. 어허. 되게 비 들은 되게 질리고해. 비 어리형 아들지에서 몽골에서 없어 온 것이었어. 한국에서 태권도 지도자 연수를 목적으로 몽골인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몽골 공무원 1년치 월급이 넘는다는 2,000달러를 입금했는데 1년째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고를 낸 구모 씨가 베이비복스의 몽골 공연까지 유치했던 사람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서울에 있는 구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몽골 관련 대여섯 개의 직함을 가진 그는 징기스칸을 본떠 자신의 이름 뒤에 칸을 붙여 구스칸이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2003년 베이비복스 공연에 이어 안재모 씨의 몽골 공연도 유치했다고 합니다. 몽골에서 한류를 일으킨 주역으로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초로 사진을 이제 그 들어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문화 행사를 했는데 문화 행사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 취지는 몽골 반점 혈통 민족들이 예? 통일해야 되겠다. 예, 베이비박스. 이거 구청대가 베이비박스의 공헌상. 그런데 두 차례 한류 스타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베이비박스 멤버들은요 몽골 대통령으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지금 당시 언론은 몽골 대통령이 베이비박스 멤버들에게 별장 한 채와 땅 천 평을 선물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개런티로 받은 거거든요. 그거를 아 개런티로 받은 거예요? 이것이 개런티로 줬다는 땅과 별장의 기증서입니다. 기증자는 몽골 대통령이 아닌 구 씨였고 분양 시기는 2003년 7월 착공 이후에 명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기로 한 일명 몽코리아 타운은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몽골 대통령이 초청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몽골 대통령이 애들한테 땅을 천평씩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 몽골 정부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저희는 갔더니 구가 우리를 꼬셔가기 위한 방법이었었고요. 그런데 구 씨는 베이비복스 멤버에게 땅과 별장을 주기로 했던 약속은 이미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땅과 게르하우스로 전통가옥을 제가 나담 스타디움에서 전부 다 그 베이비박스들에게 전부 수여식을 정식으로 했어요. 여기 사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거짓말한 거예요. 몽골 대통령이 에, 땅을 주고 어? 집을 줬다. 드라마 야인시대의 주인공 안재모 씨를 초청한 2회 행사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베이비복스 마찬가지로 몽골 정부가 안재모 씨에게 별장을 선물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제 몽골 정부에서 주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홍에서 그 주최하시는 분 쪽에서 기사를 그렇게 내보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이번에는 안재모 씨가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장을 주기로 한 약속은 역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에서 제3회 페스티벌을 열었다는 구 씨에게 문제의 태권도 사범 연습이 의혹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성사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돈을 못 돌려받았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 있어 다음에 얘기해. 아니요. 지금 손님들이 지금. 그 의혹만 그 의혹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 그 수위가 없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왜 관계가 없다고요? 아니 진술서에 총재님 이름이 나와. 아니 이게 관계가 없다니까요. 1년 넘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힘들게 한국 변호사를 구해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이 크게 불거지자 구 씨는 최근에서야 돈을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 명한테 들은 얘기로는 자기네 말고도 이런 분들이 꽤 있다. 생각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말이지 뭐 이런 문제를 보고 어? 내가 거기다 투자해서 이 위대하고 거룩한 일하는 거 이제 그런 것은 제발 비하면 조절기. 최근에는 한국인 때문에 무려 94가구의 몽골인 가족이 파탄 위기에 빠졌다고 합니다. 터드 만다우 씨 부부도 그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4년간 맞벌이를 한 터드 만다우 씨 부부는 이 사건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죄다 날리고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 한국 기업이 울란바토르 시에 짓기로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행복의 열쇠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아파트.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7월 귀국해 이 아파트에 입주하기로 돼 있었지만 1년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다산 살때 그때 기준에 신나 녹에만 불쌍 들어왔는데 그리고 거의 기준에 폭주돼 불쌍 들어왔는데 이상한 말을 결국 체류 기간도 지나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들 형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빈손으로는 차마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야당 고객들이 한 들뜬다고 빈들 보면 말 못하면 이탈리자 아우 재료가 일주일 말투하는 것이 빠듯한 야물 흐무스 뭔가 흐친 배 틀 흐무스 치야스 뭐 흐무스인 배 혹시 아우 타오일이 배는 뭔가 알았지 내가 산소 마시 혐을쓴 간차라 오일쓴 눈쓴 터드 만다우시 부부의 코리안 드림은 이렇게 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몽골인 피해자 90% 이상이 한국에서 돈을 번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계약금으로 지불한 돈은 평균 1,500만 원. 돈의 가치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는 2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피해자들은 한국 대사관 앞에서 사태 해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아파트를 짓담한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격분한 피해자 한 분이 취재를 가로막았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인에 대해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서 온갖 멸시를 감내하며 번 돈을 한국인 때문에 날리게 됐다는 사실에 더욱 분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머물고 있는 몽골인 피해자들이 문재희 건설사 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계약금 과정에서 계약금만 받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다든지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기로 우위라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공사를 하던 중에 중단됐고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또 다른 현장입니다. 공사를 시작했다지만 땅만 파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 교민은 과연 아파트를 지을 의지가 있었는지 강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모델하우스를 땅을 아파트 지을 땅을 만들어놓고 모델하우스를 줘가지고 뭐 팔아먹든지 하는 거지 땅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모델하우스 좀 무슨 땅 팔고 남은 몽골 땅에 저 흔한게 땅이라도 그렇겠어요. 행복의 열쇠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했던 아파트였지만 몽골인들에겐 악몽만이 남았습니다. 4년간 피땀 흘려 모은 돈이 고스란히 아파트에 들어갔던 치맥 씨. 한국에서 얻은 위암으로 현재 항암 치료 중이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다도 미녀 모두 남들 바탕하고 할지 되시다 되네. 내일 허탐들이 같이 임치기 원치 오늘도 비 이루 인게 이루 임식 엽자가 찍선. 기세주 흑해 밀린 그때 비 양물자 내나 왔음 온걸 후대니 길어 말걸 비 흑해 메르코스지. 치맥 씨가 한국에서 돈을 버는 동안 몽골에 남아있던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어 결국 한쪽 발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치맥 씨의 아파트 계약금은 자신의 건강과 아들의 팔을 잃으면서 겨우 얻은 대가였습니다. 비 자루 했음 볼 테. 아비 이루 됐음 볼
За дүүрчгэл би аяал дахиад би хөдөлмөрлөлт өгсөн. Өнөөдөр над би тийм чадваргүй таахгүй юу?김혜키뿐만 아니라 수많은 몽골인 가족들이 이 아파트 분양 사건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줄일 방안은 없는 것인지 수소문 끝에 몽골에 은신해 있던 사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해결이 되기는 했죠. 어떻게 이제 그럼 다시 건물을 올리기로 했나? 아니, 아니, 그 몽골 회사가 있어요.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다 넘겨달라. 대신 어떤 그 채무나 채권,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사장의 말이 사실인지 상대 업체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건설회사가 한국 기업이라는 걸 믿고 무조건 분양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한국인 전체의 신뢰에 큰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몽골에 진출한 한 법률사무소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몽골인들의 사연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몽골과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현대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지금 찾지 못한 사례. 구분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꺼놨는데 저 서류들 뭐 한 건마다 해서 꽉 차 있습니다. 교민들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이란 이유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비슷하면 요즘 자기도 일본 사람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혹시 무슨 뭐 사람들한테 해코지 당할 것 같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너 내리라고 한국 사람 안 태운다고.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당했는데 한 4, 5개월 동안 내가 이 팔을 부러져가지고 고생 좀 했지 작년에. 왜요? 이유 없이 맞았죠. 들어와가지고 내 뿐만 아니고 저 스카이 저쪽에 에이스 호텔 그 이사장도 당하고 우리 백마 세탁소 사장도 두대 맞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 어느 것보다 뜨거웠던 몽골의 한류. 하지만 지금 강한 역풍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란한 한국인이라는 이미지 위에다가 사기꾼 한국인이다 이런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아파트 분양 피해 사건의 경우 몽골 사회에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액수도 크고 피해자도 다수여서 몽골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몽골 당국에 의해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에 의한 피해인 만큼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가 또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상부에서는 그 몽골에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 진출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유해진 PD,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아봤습니까? 예, 몽골인들의 반항 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조직폭력배들까지 진출해 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취재진이 몽골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한국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현지에서 이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조직폭력배의 몽골 진출설이 나온 것은 지난 9월 23일 박성범 의원이 요청한 국정감사 자료에서였습니다. 포항의 상거리파 일부가 몽골로 진출했고 연예인 출신 모 인사가 조폭 두목 행세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에서 현지 조폭을 포섭해 두목 행세를 한다고 지목된 연예인은 유퉁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퉁 씨를 찾아가 봤습니다. 손님들 얘기 안 들어보고 있어요. PD 수집에서 나왔는데 내 보고 몽골의 조폭이란다. 그 뭔데? 이 묻는 거 봐. 아이고, 몽골 조폭이 아니고 나는 남자야 남자. 유 씨는 96년 모 방송사의 오지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몽골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징기스칸의 후예들과 함께하는 몽골 체험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후속 프로그램 제작차 몽골을 방문했다가 몽골 여성과 재혼해 딸까지 얻었습니다. 8일날. 최근 몽골 출입이 잦았던 것은 임신한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3월 29일. 나는 가면은 4일 5일밖에 못 있어요, 여기서. 그 우리 저 와이프 만나러 애 임신을 내가 있고 이러니까 내가 어째 조폭이고. 옛날에 조폭이다, 옛날에. 옛날에 부산 서면파다, 내가. 이런 것도 나는 바로 지금 나이 50이라도 이런 것도 바로 착버려. 어? 몽골에서 한국으로 매미는 거 대갈통 몇백 내가 집한 것밖에 없어. 유퉁 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붕괴했습니다. 이게 프로야. 나는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도환 형님이거든. 어? 정의경 국회의장한테 똥 퍼붓지. 나 똥 퍼붓기라. 조심해야 돼. 이걸 찍어. 이걸 내주라고. 관내의 상거리파 일부가 몽골로 진출했다고 보도된 포항. 자꾸 상거리 상거리 그래서 왜 상거리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관리를 해보니까 몽골에 가는 사람이 없어. 몽골에 가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포항 형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상거리파가 거의 해체된 상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포항에 운동하는 동생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상거리파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문을 보고 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형님 그 상거리파라고는 옛날에 있었는데 또 그러고 상거리파 자체가 조직도 아니고 그냥 뭐 10명도 안 되는 그건 조직이 아니거든요. 국감에서 조폭의 몽골 진출을 언급한 것은 외교통상부였습니다. 지금 요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다 밝힐 거 밝히고 하겠는데 진짜로 없어요. 우리 현지 공간에서 나온 이야기 외에 더 추가되는 내용은 없다니까요. 결국 조폭들이 몽골에 진출했다는 이야기의 진원지는 제몽골 한국 대사관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이 몽골 내에서 한인 조직 폭력배들 간에 이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연루됐던 사람들이 한국에 강제 송환이 돼서 갔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다시 여기 들어와가지고 한국에서처럼 그들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 걸까? 물론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어떤 무슨 활동을 하거나 범법행위라거나 이런 거는 아직 겉으로 드러난 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건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죠. 몽골에서는 모래시계와 야인시대 등 한국의 폭력배를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에 따라 몽골 젊은 층에서는 한국 조폭에 대한 동경이 생겨난 반면 사회적으로는 한국 조폭들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가 방영이 된 이후에 한국 조폭에 대한 향수가 이 나라 사람들이 우러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갖고 한국 조폭에 대한 한국 조폭을 형님으로 삼고 그 조직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거든요. 젊은이들이. 이런 가운데 몽골 사람들의 한국 조폭에 대한 예민함을 건드리는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들어오면요, 유튜브에 들어오면 다 된 거예요. 쫙 써서 형님 한 명만 딱 하면서 얘가 맹장관, 유진장관이 들어오다가 저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몽골 공항에 입국할 때 그 동생들이 많이 나와서 뭐 형님 형님 한다. 어 맞지. 당연히 그러지. 당연히 그러지. 내 동생들이 형 오는데 당연히 마중 나와야지. 그 동생들은 전부 다 사업가야. 나도 그럼 사업가. 문신을 한 한국 사람들이 몽골 사우나에 자주 드나든 것도 의심을 샀다고 합니다. 사우나 가는데 사우나에 가면 문신 나와가지고 몽골 젊은이들이 자, 잠깐 갖고 있어봐. 유 씨는 문신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폭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있는데 애들이 인사가 와서 와가 뭐 고령의 누구누구 형님 동생입니다. 어 그렇나 조심해라. 여름에 덥지만 긴 옷을 입어라. 그리고 저도 긴 옷을 입고 있고. 교민들은 과거 조폭 출신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조폭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지에서 뭐 이렇게 교민들을 상대로 한다든가 몽골인들을 상대로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조직 폭력배라는 게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몽골 울란바토르라는 도시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생할 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문신도 있고 목욕탕에 가면은 옆에 자기 꼬공들도 이리 부리니까 옆에서 몽골 사람들을 보니까 완전히 조직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몽골인들이 이제 오해를 할 만한 행동 거지는 있었지만 폭력 조직 혹은 조직 폭력배라고 이야기할 만한 뭐 금품 갈취 같은 그런 행위는 없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과거에 조직 폭력배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그곳에서 조직 폭력배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통이 남아 있어서 강한 경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 폭력배의 활동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지 교민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 뭐 아까 보니까 그 대사관에서도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다면은 그 교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대사관의 교민들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민들과 대사관 사이의 감정은 되돌리기 힘들 만큼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최근 몽골 경찰로부터 행패를 당했다는 교민이 늘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찾아온 몽골 경찰로부터 이유 없이 동행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때 와가지고 여권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패스포트를 달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없다. 옷을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서에 가야 된다고. 되게 당황했죠. 막 가자 그러니까 여기 경찰서에 잡혀가면 막 때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머리도 막 끌어당기고. 이 씨는 황급히 대사관에 전화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자가 답답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으면 왜 그랬느냐, 왜 무슨 일이십니까, 어디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다 목소리로 그냥 한참 제가 한 5분 동안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제서 어디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러시아나 일본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당했으면 걔네들은 가만 안 둬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같은 날 이웃집 업소에도 한밤중에 경찰이 난입해 여권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교민과 대사관의 갈등은 뿌리가 깊어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교민 체육대회에 대사관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교류가 없다고 합니다. 식순인데 대사님 대사관에서 참석을 안 하시니까 아예 식순에서 빠졌고 대사님 축사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러니까 없고 한인회장 몽골 장차관까지 참석한 교민 행사조차 대사관이 불참했다고 합니다. 시장님이고 이분이 그 장관님이세요. 장차관님들 몽골 그 관계관들 장차관들 참석했는데 우리 대사관 직원들은 한 분도 안 보인다고. 교민들이 어떤 좋은 뜻을 가지고 뭐를 오픈을 하건 개업을 하건 가보질 않는 거야. 이 교민들하고 접촉을 하지 마라. 대사가 이렇게 하는 거라. 교민사회는 어때요? 교민사회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PD수첩에다 올린다고 난리 났었어요. 대사에게 인터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희가 공식적인 인터뷰를 어제 요청을 드렸는데 난 어제 그래서 전화하셨는데 봤는데 그 통화 안 되시죠? 계속 꺼져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말하기 참 곤란한데. 어딘데? 네? 어딘데? 여기서 120k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 가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 업무상 저 한인회는 대사가 적극적으로 교민들의 권익 옹호에 힘써 달라며 서명을 받아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이마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대사관 측과 뜻이 맞는 소수 교민들하고만 교류한다고 합니다. 울란바토르시 교회의 한 골프장. 20으로 시작하는 게 한국 대사관 소속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이 한국 대사관 저 고유 넘버입니다. 그곳에서 대사의 관용차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셔서 교민들 업체 방문도 못하고 교민들 좀 만나자 그러면 공적인 일 아니면 못 만나겠다 하신 분들이 사적으로 골프 치고 있는데 골프는 제가 잘하면서 왜 교민한테 신경을 잘 안 쓰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지금 놀지야. 대사관 측은 골프를 치는 것도 외교라고 해명했습니다. 여기 외무장관이 골프 회장이에요. 지난 5월 몽골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도 주 몽골 대사관을 질책한 바 있습니다. 대사관이 왜 와 있느냐 여기. 교민들을 위해서 와 있고 우리나라 국익을 선양시키기 위해서 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민들을 대사관이 만나지 않겠다면 그 무슨 대사관이 존재할 이유가 왜 있느냐. 왜 안 만나느냐. 왜 안 만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반응이
좀 하여튼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사관 측은 교민과의 만남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직폭력배의 교민사회 진출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한국 그 조폭들이 몽고 조폭을 갖다가 이렇게 딱 장악을 한대요. 근데 보니까 그 체구가 영이 몽고 사람들은 크잖아요, 체구가. 그런데 어떻게 그 몽고 조폭을 한국 조폭이 장악하냐. 그러니까 그 영사 말이 딱 그 뭐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뭐 방송용으로서는 적합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어쨌든 이 말로서 이렇게 딱 그 몽고 조폭을 장악을 한대요. 의원들이 돌아간 후 대사관과 교민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고 합니다. 아, 그 국회의원들이 김 회장이 얘기했다고 그랬는데 한인회에서 얘기를 한 거지 김 회장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하다 보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사가 뭐 한 회장이 이렇게 A가 없어 하고 전화를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교민들은 청와대와 각 언론사에 대사관에 대한 분노를 전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고 이 자국 기업들이 잘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보내놨는데 그분들이 교민들을 접촉을 피하고 위에 마치 군림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할 때는 꼭 한심하죠. 그. 몽골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또한 무지개의 나라로 부를 정도로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미지를 지키고 국익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이 교민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류라는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키고 미래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몽골 현지 대사관의 자각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